이번에는 와 프로덕션에서 타이탄 EDM 번들 그거를 원래 한 대략 한 6만 원 돈? 5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무료로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10월 1일까지예요. 그러니까 오늘까지죠. 빨리 받아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색깔돼 있는 요게 쿠폰 넘버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잘 챙겨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와 프로덕션 링크로 넘어가면 돼요. 그럼 요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미 돼 있어서 이게 다운로드로 돼 있는데 로그아웃을 하면 이거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체크아웃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장바구니로 먼저 가야 쿠폰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우측 상단에 46.5 하고 장바구니 1 들어있죠. 요게 이제 요로 넘어가면 됩니다. 클릭해서 그러면 장바구니 화면으로 나올 거고 지금 저는 제거를 했는데 요 얘네들이 이번 달에는 오케스트라 팩인가? 그것도 무료로 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원래 돼 있을 텐데 그거는 여기 X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46.5로 돼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유즈 쿠폰이라고 있어요. 이걸 누르면 이렇게 디스카운트 코드라 그래서 창이 나옵니다. 여기에다가 아까 그 여기 알파벳 있죠.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넣으시면 다음에 Add Discount를 누르면 영원히 될 겁니다. 근데 저는 지금 안 돼요. 여기 빨간색 경고가 뜨죠. 왜냐면 저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 됐고.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여기 46.5에다가 디스카운트 코드가 있죠. 그 다음에 다음 된 화면이 이렇게 돼요. 46.5도 마이너스가 돼서 0달러 한 다음에 체크아웃을 해서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넣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그냥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체크아웃을 하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완료를 하고 요 홈페이지 내에서 마이페이지로 와도 되고요. 아니면은 본인 이메일로도 그게 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오더스 제가 예전에 무료로 소개한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받은 건 이거예요. 타이탄 EDM 번들 3 뷰 오더를 누르면 이게 제품들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파일이라고 돼 있죠. 이걸 누르면 여기에 있는 전 제품들을 제가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. 여기 있는 거 전부 다. 근데 참고로 이게 다운로드가 굉장히 느립니다. 원래는 이 영상을 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거 요거 제가 요거 받았거든요. 탑 차트 이거 받는데 한 2시간인가 걸렸어요.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걸 받든지 가급적이면 다 다운을 받는 게 좋겠죠. 이왕에 다 공짜로 주는 거니까 잘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받았어요. 와 프로덕션에서 뭐 기타 탑 차트 기타라는 거 그래서 컨스트럭션 키츠를 한 12개 줍니다. 컨스트럭션 키츠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1번 곡에 쓰인 모든 스템스 파일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불러다가 믹스를 해도 되고 수정을 해도 되고 편곡을 해도 되겠죠. 그래서 어쨌든 요건데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타가 있고 뒷부분에는 꽝꽝 터지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고 여기 보면은 7번 콜로스 요게 그나마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멀티 트랙들 있죠. 끌어다가 그냥 심플하게 세팅만 해놓은 상태예요.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맛만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빌드업 구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드랍 구간이.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흔히들 막 이렇게 터지는 거 있잖아. 땅땅땅땅땅 하고 올라오는 거. 그런 거 이제 빌드업이라고 그러는데 파일들 잘 쟁겨놓으시고 본인 나중에 비트 찍을 때 가져다 써도 될 겁니다.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 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크게 만질 건 없어서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샘플을 쓸 경우에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느냐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죠. 작업자의 관점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죠. 너무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냐 뭐 이런 건데 일단 상업적 이용은 가능합니다. 와에서 이 와 프로덕션에서 무료로 주는 건 다 무료로 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작업자의 양심이 될 수 있겠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비트를 좀 찍는다 하는 분들은 다 수정해서 씁니다. 이제 초보분들이야 쓸 줄 모르니까 그대로 갖다 써서 하는데 근데 뭐 처음에 너무 쓸 줄 모른다 하면 어쩔 수가 없죠.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곡도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짱구를 굴리면서 변형을 하나둘씩 해보는 거. 그래서 일단은 여기 드랍 부분 한번 여기 보면 처음에 신스가 되겠죠. 요것도 이제 사이드 체인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걸 같이 줘요. 그 다음에 드랍 스텝스. 스텝스는 이제 뭐 히트 뭐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한 번씩 빰 하는 거. 이렇게 사이드 체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사이드 체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킥하고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좋죠. 이렇게 들어갈 때 쭉 해주니까 킥 어택감이 많이 살아납니다.
변형해서 쓴다라는 건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이체인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요 사이체인 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걸 원본 파일도 같이 주면 사이체인이 안 들어간 거 그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양만큼의 사이체인을 걸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씩 샘플을 더 내 스타일로 바꾸는 거죠. 그다음에 베이스. 여기서 만약에 사이체인을 걸 줄 모른다 그러면 수정을 하는데 노가다로 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. 어, 추가적으로 그냥 어택을 길게 줘가지고 사이체인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. 뒤에 거가 좀 약하게 들어가죠. 한 번은 좀 딥하게 한 번은 덜 딥하게. 느낌이 좀 다르죠. 그 다음에 킥을 붙입니다. 그 다음에 드랍. 이것도 여기 이제 킥아웃 좀 비교를 해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드랍이 아니라 스텝이 요 한 번씩만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요걸 요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 잘게 박자 쪼개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이용을 하면 여기만 하나 넣는 거죠. 여기다가 이제 요거 리듬을 쪼개서 넣을 수도 있어요. 따다다 스텝만 들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얘만 리버스를 줄 수도 있죠. 큐베이스에서는 여기 프로세스에서 리버스가 있습니다. 파일만 뒤집을 수가 있어요.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피 트랙을 해서 여기다가 리버스 트랙만 섞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. 같이 리버스랑 원본 파일하고 합쳐가지고 효과가 미비하긴 한데 좀 느낌을 다르게 주는 거죠. 조금이라도.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넣을 때 그럼 어떻게 넣느냐 뭐 이렇게 그냥 쭉 들어보면서 빰빰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걸 이게 흥얼거리다가 빠바밤빰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빠바밤 했던 이 소리를 여기다 편집해서 넣는 거예요. 여기다가는 빰빰 이렇게 하면 처음 할 때 좀 찐따 같아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. 밑은 빼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거 쪼갤 때 네 박자도 있지만 트리플렛으로 넣어도 좀 예뻐져요. 트리플렛 3박자로 해서 트리플렛이 네 박자보다 뭔가 좀 더 간지가 있어요. 어차피 EDM은 128비트에 다 4박자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플렛 하나 넣으면 조금 더 리듬이 거시기해지죠. 그러니까 어차피 쓰는 기술은 다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요걸 이제 누가 적재적소에 누가 더 아이디어적으로 넣느냐 그런 싸움입니다. 약간 요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면 샘플을 통으로 쓰는 작업자의 양심을 조금 세워줄 수가 있겠죠. 어쨌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